샌디는 요즘 구찌 디자인이 핫하잖아요. 벨로티 문양이라서 생얼라인이거든요. 아, 그리고 이건 톰포드 디올이죠, 디올. 나이키 언더커버. 오니치크 타이거 이거 젤린이 좀 핫한데 최근에 산 프라인데 이거 얼마야 이거? 직장을 다니니까 거의 구두 신으니까 한 달에 몇 번 안 신어요. 이 정도는 많이 갖고 있는 건가요? 다들 이렇게 있으시나? 이쪽 뒤쪽이 좀 산지가 좀 됐는데 샌디는 이런 디자인이 많이 나왔었어요. 가방도 그렇고 한때 좀 신다가 요즘에 잘 안 신어요. 옷이나 신발 살 때 제가 좋아서 사는 것도 있는데 집사람이 이쁘다고 해서 사는 것도 있어요. 지금 이런 것들 구찌도 이게 사실은 미키마우스 귀여워가지고 샀는데 근데 요즘 구찌 디자인이 핫하잖아요. 캐릭터들이 이뻐가지고 한번 좀 살만한 것 같고 이건 이제 벨루티인데 이런 문양이 벨루티 문양이라서 이건 알죠. 바닥에 이렇게 벨루티 이게 진짜 안 팔렸나 봐요. 갑자기 문자가 온 거예요. 50%인가? 그렇게 세일을 안 하는 데거든요 거기가. 아, 이 정도면 사도 되겠다. 근데 요거는 좀 제가 선택했는데 이게 생얼라인이거든요. 제가 처음에는 너무 이쁠 것 같아서 했는데 한 번밖에 안 신었어요. 호피무늬가 이게 안 신게 되더라고요. 아, 그리고 요건 톰포드 색깔 종류가 되게 많은데 무난하게 그냥 포멀하게 신을 수 있는 신발이고 지금 여기 보시면 디올이죠. 디올 3년 전인가 갤러리아 갔는데 남자 디올이 런칭을 한 거예요. 요 꽃무늬 스니커즈를 보고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요 하이탑도 이쁘긴 이쁜데 이게 보시면은 차이가 좀 나죠. 신고 벗기가 불편해서 저는 이 로우탑을 강추합니다. 근데 이제 그 직원이 자꾸 새 제품이 나오면 사진을 보내는 거야. 사이즈 빼놓을게요 이러는 거. 그래서 흰 거를 이렇게 두 개 사고 너무 흰 것만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요걸 샀는데 이게 되게 웃긴 게요 직원마다 틀린 사이즈를 권해줘요. 그래서 제가 지금 사이즈가 다 틀려요. 근데 이건 너무 짜스하게 사이즈를 권해줬고 산 건데 이게 좀 후회되더라고. 너무 작아 보이는 거야. 팁을 드리면 발이 작으신 분은 너무 사이즈 맞게 사면 너무 작아 보여서 70에서 75 정도? 좀 여유 있게 신어도 상관이 전혀 없거든요.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평범한 거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게 눈에 들어오는 거야. 이거는 까만색 호피고요. 이거는 갈색 호피 하이탑이에요. 디올은 개당 얼마? 디올도 저게요. 개당 100이 넘어요. 만족도는 좋아요, 디올. 왜냐면 어디에나 잘 어울려요. 최근에 이제 산 것 중에서 나이키 언더커버 콜라보인가 이게? 사실은 저는 어글리 슈즈에 1도 관심이 없었어요 진짜. 제가 아는 셀럽분한테 나이키 좀 핫한 신발 추천 좀 하나 해달라. 근데 이걸 추천해주시더라고요. 크림이란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리미티드 에디션 사는 사람이랑 파는 사람을 조율해가지고 파는 사이트예요. 거기서 조율했고 이 신발은 먼저 신어보셨어요 그분이. 좀 작게 나왔으니까 사이즈를 한 넉넉하게 사라. 그래서 265인데 지금 275로 주문했는데 딱 맞아요. 실제 신어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발만 젊어 보인다고 막 그러더라고요. 오니치크 타이거 이거 발렌티노하고 콜라보한 거는 흰색하고 형광색이 나왔었어요. 노란색 완전 형광이죠. 그게 딱 봤을 때는 나 그게 마음에 들더라고. 근데 집사람이 놔라. 그래서 흰색 샀어요. 흰색 무난하게. 근데 이것도 그냥 어디 신어도 다 잘 어울려서 저는 되게 만족하게 잘 신고 있거든요. 남자 여자 불문하고 셀린이 좀 핫한데 셀린을 아는 지인이 너무 이쁘다고 해서 갔는데 마지막 하나 남았어. 갑자기 어느 커플이 오더니 저거 주세요 이러는 거야. 그래서 이거 제가 신어볼 건데. 막 제가 살 거예요. 시즌 시작될 때 딱 가서 따닥 해야 되는데 늦게 알아서 늦게 가서 이게 마지막 남은 거 하나 산 거고 좀 핫한 거 원하시면은 굉장히 좀 빨리 가야 돼요. 늦게 가면은 거의 살 수가 없어요. 그 요게 최근에 산 프라다인데 집사람이 권해서 산 거거든요. 마음에 들어요. 이게 프라다 고유의 그 재질이거든요. 이거 살 때도 제가 이거 신어보고 있었는데 젊은 애 남녀 오더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. 버스 때까지. 그래서 결제를 했죠. 이야 이건 집사람이 사도 진짜 궁금하지. 이거 얼마야 이거? 3,000원인가? 진짜? 지금 이 시점에 원탑. 요즘에 사실 신는 건 이걸 제일 많이 써. 최근에 샀고 편하니까. 만족도 얘 두 개. 얘는 그냥 트레이닝복 하고 그냥 편하게 나가서 신을 때 너무 좋고 얘는 뭐 어디든 다 잘 어울리니까 만족도는 좋아요. 그러니까 좀, 근데 나는 좀 이거 팔아야 돼. 이게 좀 비워야 돼. 채널에서 한번 팔아야겠네요. 뭐 가방, 신발 정리해서 좀 박스에 담아야겠다. 키로로 팔아 키로 그냥 키로.